예준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에요. 우리 예준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세븐 잉글리시 집에서 잘 공부해 오셔서 좋고요. 또 예준이가 이제 배틀 연습하는데, 자기는 클래스 카드에서 어떻게 연습하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 안내 드립니다. 일단 예준이 클래스 카드는 이렇게 그 크롬에서 크롬 열으시고, 여기 주소창에다가 클래스 카드 단내 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홈페이지 로그인하는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준이 아이디로 예준이가 알아요. 자기 첫 글자 그다음에 이렇게 로그인하시면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예준이는 지금 2학년 B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셔서 요거 누르시고 먼저 스피킹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준이가 공부해갖고 여기 이 숫자가 적혀있거든요. 쉐도잉 학습도 하시고, 낭독도 하시고, 낭독은 이제 한꺼번에 읽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요거는 못해요, 잘. 왜냐하면 아직 글자 인지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보고 따라하는 프리뷰나 쉐도잉은 하는데, 낭독은 혼자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프리뷰나 쉐도잉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낭독을 혼자 스스로 할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 학습에서도 암기, 리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쭉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스펠은 아직 타자를 못 쳐서 스펠 학습하기 어려우니까 스펠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테스트 봐서 100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에 단어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에 문장도 비슷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스피킹 들어가서 이제 구문 분석, 집중 듣기, 낭독, 쉐도잉, 녹음, 제출까지. 그래서 이게 살짝 어렵긴 한데, 특히 쉐도잉까지 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중에는 이게 모두 다 어떻게 학교에 가나요? 한국말만 보고 영어로 말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많이 하시면 이제 영어 빨리 늘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 다 하시고 나면 여기도 암기 리콜 스펠 테스트 중에서 이 중에서 예준이가 하기 어려운 게 스펠 학습만 하기 어려워요.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눌러보면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항상 길이 제한이 있어서 중간에 잘려서 다시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크래쉬는 제일 어려운 단계예요. 쓰리 크래쉬는 잘 못해요. 요거는 타자를 칠수 있어야 되니까 제일 나중에 잘하면 이제 자유자재로 타자를 하면 이 문장을 보고 영작까지 할수 있으면 책으로 좋은 단계죠. 네, 그 전에는 스크램블을 많이 연습시키셔야 돼요. 스크램블이 뭐냐면 우리말 어순하고 영어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학교 갈까? 그러면 How does everyone go to school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한 번에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연습하시는 게 쌓여서 영어 언어 회로가 형성되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시면 좋고요. 배틀을 저희가 요런 걸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오면 주로 이제 단어 배틀하고요. 목요일 날은 단어 시험 보고 그다음에 그 문장 배틀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고 이 외에도 사실 해야 될게 너무 많죠. 우리 외워야 될게 항상 많이 쓰는 그런 어휘들 그 반에 보시면 제가 인칭대명사 영어 구구다 I, my, me, mine 이거 기본이잖아요.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숫자도 외워야 되고 요 일주일에 요일 이름도 외워야 되고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주 하는 그걸 잘 따라가도록 해주시고 요 기본적인 것들도 짬짬이 시간 내서 이제 할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준이가 어떻게 자기는 배틀 연습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학습해 보세요.